잠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럼 짠해! 잡았다! Welcome my friend!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낚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내일 낚시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낚싯대가 없습니다. 뽀로로 낚싯대 이거 빼고요. 낚싯대가 20만원, 30만원 비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구입했습니다. 내일 낚시터 가는 비용이 6만원씩이에요. 6만원, 6만원이야. 만원인 줄 알았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유튜브 수익이 8월 10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직 돈이 이때는 참 잘생겼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생긴거지? 낚시터 비용을 지불한 M 대신 제가 낚싯대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뽀로로 낚싯대. 과연 친구가 12만원을 주고 낚시터에 갔는데 뽀로로 낚싯대를 가져가면 친구의 반응이 어떨지 낚시터에 가기 전에 너무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낚시 가방도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빠 거예요. 자, 그럼 떠나겠습니다. 아, 내일이구나. 바지는 또 뭐야 이거? 무지개 패션이야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 당연하지. 빈손. 죽이고 싶다. 나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어? 어떻게 하냐고? 아니 택시 타고 가지 씨. 그럼 어떻게 가? 누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내는 거 아니지? 소소하게 낚시에서 누가 먼저 많이 잡나? 이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그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저번에?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이런 거 페북에 좀 올리지 마세요. 예? 어렸을 때 낚싯대 부러뜨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어쩌다 부러뜨렸냐? 낚시하다 부러뜨렸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그럼 낚싯대 낚시하다 부러뜨리지 그럼 뭐하다 부러뜨리겠어? 네가 물어봐 놓고 그렇긴 하네. 드디어 왔다. 만 원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나 말했지 택시비 존나 나온다고. 27,000원이 나오네. 오 좋은데? 괜찮지? 완전 괜찮은데 경치? 낚시꾼들이 좀 예민해서 시끄럽게 굴면 낚싯대를 두드러뜨린다고. 두드러뜨리는 그건 무슨 개소리야. 두드러뜨리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일단 인증샷 한번 오지게 봐가야겠다. 낚시 탔다고 사진 찍게? 일단 왔잖아. 엄마 어디 갔어? 맨날 몰카로 사람 낚시만 하다가 이제 진짜로 물고기 낚시하는데. 아 낚시터 진짜 존나 무섭다. 왜? 여기 물기로 올만한 데는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무서워. 그러니까 죽여놓고 있는다더니 저기 그냥 저도 아니었네. 전화 있어. 전화 왔어? 응. 자 드디어 낚시 생애 첫 낚시를 시작해보자고. 이거 진짜 미친놈이야. 그만해 그거 좀! 소원 뒤지겠는데 이 소리 존나 듣기 싫다. 어! 저기 표현이 있다. 어? 표현이요? 나 랍스타 사줄게. 표현이 가지 말자. 랍스타 어디서 먹어? 저기 있네. 비싸. 여기 있다고 여기. 랍스타 여기. 이 새끼 핸드폰 떨어뜨렸어. 부러졌어? 아니. 돌아왔어. 뽀로로. 야 이거 뽀로로 머리 날라갔잖아.
뿌릉뿌릉뿌릉뿌릉뿌릉.